또 마라탕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다이어트 중인데 마라탕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켰어요. 여기 또 양이 많아가지고 저녁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짜라자라잔. 드디어 마라탕이 왔는데 사실 여기가 양이 많은 걸 알고 주문한 거긴 한데 이번에도 양이 너무 많아요. 이거 이만큼 완전 커. 이 정도거든요. 심지어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국물 좀 버린 거예요, 이게. 밑에 바다가 겁나 가득한데 공기가 너무 건두 먹어봐, 건두부. Was hat er dann gemacht? Was hat Schlock gemacht? Schwieg? 36개 줄행랑? Er hat auf der Straße ein Taxi gefunden. 오케이, 좋아. 근데 주 목적이 왜, 지금 왜 택시 탄 거야? 문장하다 아니면은 F 받는다. Er hat auf der Straße ein Taxi gefunden, um zu flüchten. Yes, 문장까지. 양심에 찔려서 저녁은 닭가슴살로. 사실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아까 마라탕 먹은 게 아직도 뭔가 배부르고 마라탕 먹으면 딱 먹자마자 건강에 안 좋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막 속도 안 좋고. 닭가슴살 먹고 있습니다. 치킨이라고 생각하고. 생각보다 맛있는데? 네, 그 지형으로 잘 생각하세요. 로마인데, 로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제 그것만 있냐 그러면 그렇지 않겠죠. 신약성서가 그리스어로 쓰여졌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히브리어가 다른 거예요. 한 얼마 전에 이 팩트풀니스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재밌긴 한데 뭔가 이렇게 막 그래프, 숫자 이런 게 있어서 뭔가 제 스타일은 아닌데 다들 이걸 완전 강추해서 뭔가 살면서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하길래 지금 꾸역꾸역 읽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1장을 다 읽었는데 뭔가 재미가 없는 듯 있는 듯. 맨날 월남쌈만 먹고 살고 싶어. 룩은 바지 수선이 필요한 룩입니다.
진짜 장난 아니다. 15,000원이지 이게. 아, 좀 비싸지. 맛있어? 응. 어, 너무 좋다. 뷰가. 오늘도 이제 교수님께서 병원 때문에 휴강을 내셔서 이제 마담 프리덤? 지난주에는 춘향전을 받고 이번주에는 마담 프리덤이라는 영화를 유튜브에서 보고 이제 또 짧은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영화를 아직 끝까지 다 보지는 않지만 구글 번역기의 힘을 조금 빌려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5개에서 10문장 제출하라고 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과제를 여기다가 제출을 하면 끝! 바나나 아몬드 주스를 해 먹을 건데요. 바나나를 하나를 땡강 잘라서 넣고 우유를 마실 만큼 그냥 이거 하나 타야겠다. 둘 다 머리에 좋은 거니까 아몬드는 좀 씹히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한 이 정도? 너무 많다. 이 정도 투하 이렇게 있으면 이걸 갈면 끝입니다. 이러면 끝. 바나나 아몬드 주스. 이렇게 책 읽으면서 이거 마시면 뭔가 되게 여유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오늘은 딱히 배가 안 고픈데 그래도 뭘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역시 요거트랑 바나나랑 블루베리.